저와 지민이는 당짝 친구입니다. 지민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부터 찾습니다. 저는 지민이와 같이 자는데 가끔은 제가 아침에 노래를 불어서 지민이를 깨워줍니다. 지민이는 어디에 가든지 저를 데리고 갑니다. 가끔 깜빡 잊어버리고 저를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둘다 하루 종일 불안해 합니다. 우리는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닙니다. 주민이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에게 언제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는 아주 잘 맞습니다. 그런데 지민이는 저보다 머리가 좀 나빠서 똑같은 것을 자꾸 물어봅니다. 유나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고 어제 배운 단어 저울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볼펜 5개에 1200원이면 한 개에 얼마냐고 묻습니다. 제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니까 지민이는 생각 그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지민이도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줍니다. 지난주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지민이가 솜으로 예쁜 스웨터와 목도리를 사주었 습니다. 그래서 저도 다음 지민이 생일에 불어주려고 최신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와 지민이가 부럽죠? 아니요.